뭐야 이거? 아 뭐야? 아! 1등은요? 봄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골든차일드 최고의 패셔니스타를 찾아라.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 아, 네, 또 저죠. 직업으로? 이번 미션은 여러분들께 10만원씩.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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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장이요? 이게 날까요? 파란색이 날까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방? 형 천재. 야, 터질 것 같아. 잠시만. 와. 네. 혼자 다니지 말고 둘둘둘 이렇게 가세요. 아, 좀 나랑 어울리려면 약간 좀 옷을 잘 입어야 되거든. 형 뒤에 있어. 저 잘 입어요. 아니, 아, 내 말고. 형 뒤에 있어. 저 잘 입어요. 아니, 아, 내 말고. 잘 입어요. 잘 입어요. 이 친구 말고 제발. 지금 보세요. 벌써 잘 입었어요. 형 똑같아요. 선의의 대결. 양말매니아. 양말매니아 네. 팀. 그럼 저희 둘이 한번 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장택 가자. 배장택. 배장택. 오. 배장택 보이자. 배장택. 오. 오. 와장승 말고. 배장택. 배장택. 아 나는 주찬이랑 한번 해보고. 자, 돌아온 배장택. 와주. 와주. 와주가. 봄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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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여기가 제일 이제 워스트 팀이죠. 아마 제일 좋은 거 사단이 벌어지지 않을까. 왠지 이쪽이 질 것 같거든. 고민 재현이 왠지 볼등할 것 같아. 고민 재현 정도야. 고민이가 좀 난해하게 갈 수도 있다. 약간 고민이가 요즘 좀 무리수도 가지고 바지가 막 이래. 쇼핑하러 출발 쇼핑 출발 와 건강도 같네 출발 야 날씨 좋다 오늘 야 좋다 날씨 좋네 매출이다 매출이요 매출이 매출이다 매출이다 뭔가 우리 소풍 가는 것 같아. 아, 도착했습니다. 야! 와우! 야, 몸대로 나들이 왔습니다. 와, 무셔. 와, 무슨 옷을 살지. 날씨 좋고. 그러면 저희 쇼핑 시작하면 되나요? 네. 시간 드릴게요. 오, 시간이요? 네. 시간. 다시 여기서 만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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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So let's get it. 네, 여러분 골든 차일드. Let's go. 갑시다. Let's go. 가자. 가자. 형 뭐 할까요? 어? 야, 일단 먹자. 그래. 야 일단 식후경이야. 맞아. 기승전 음식이죠. 식후경이야. 와, 야 사격장도 있다. 사격장. 와, 사격장. 사격 잘하나요, 다들? 잘하지. 사격. 야. 너네 둘 쯤은 가뿐히 이겨내라. 에이, 저는 백발 백중입니다. 아니죠. 나는 백발 천중. 전 백발 만중. 만중? 만중. 만두? 만두?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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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어? 아. 어? 왜?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야,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네, 좋아요, 저는. 일단 네. 우리는 다 같이 먹는 걸로 하자. 네, 알겠습니다. 돈을. 네. 그래서 그럼 일단 이걸로 내가 이렇게. 너네 무슨 밥 먹을 거야? 뭐야? 쟤네. 근데 방금 누구 들어갔어요? 데빌? 네. 너는? 한심하다 진짜. 야, 한심해 한심해. 한심하네 처음 본다 야. 이거 초콜릿. 초코 두 개랑 바닐라 하나 주세요. 오 예. 네. 예 예 예. 아 오징어 목물 너무 맛있는데. 근데 원래 먹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원래. 맞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네. 원래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네.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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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이게 너무 거리가 길다 보니까 아, 네. 굉장히 머네요. 네, 오늘 또 저희 내일 한번 받고 갈까요? 자, 일단 여기를 네, 한번 잠시 들려볼 텐데 아, 여기예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네. 아니에요. 아, 여기 아닌가요? 여기 아닙니다. 아, 여기 아니네요. 아, 없어졌네요. 땡! 네, 저기 땡! 장난이고? 진짜 못 가게들이 없어져가는 것 같은데. 아 네, 한 군데 여기 딱 보이시는 앞에 아... 네 저희 태그의 문양과 비슷하게 유니크한 옷이네요. 문이 닫았나? 형 세일하는데 문이 닫으면 형 큰일 나요. 네,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건가요? 아 이게 컨셉일 수도 있어요. 이 옷집에 저기 아 이거 저기요. 네. 아 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여기요. 꾹꾹꾹. 네, 12시부터 하라고. 아, 그렇군요. 형. 아, 지금 시간이? 형, 아직 이른 시간이에요. 아, 큰일 났네요. 또 시간이 이렇게. 그냥 항상 저는 저녁 시간에 왔거든요. 한 8시쯤에 그래서 왔었는데. 오늘 문이 안 열었는데 이렇게 당황스러운 땀이 삐지삐지 나네요. 어떡하죠? 그렇다면 선풍기. 근데 형, 저희 빨리 가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야. 아, 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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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윤이 형. 형 핑크색 이런 거 어때요? 와, 이거 이쁘다. 이런 거 어때요? 핑크색? 아니야. 너 나한테 가. 날씨 괜찮다. 이쁘더라고. 이런 거 이쁜데요? 그니까. 이런 거. 이거 이쁘지? 이거 이쁘다. 나도 이거 이쁜 거. 아니, 오늘 저희 약간 비슷한 룩을 한번 사는 게 어때요? 좋지. 그죠? 약간 커플 룩? 네. 커플 룩? 그런 느낌으로. 아, 좋다, 좋다. 별로 쓸 것도 안 쓰고. 그렇죠. 다 절약하는데. 오늘. 아, 부자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여기 모자가 5,000원이었네요, 형. 뭐야? 아, 이런 모자 진짜 어디. 벗어볼래? 형, 이거 원 플러스 원이에요. 아, 진짜로? 어때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저 모자 두 개. 쌍꺼풀 담았어요? 같이 담았어요. 가방도 맞네. 근데 저기 딱 한 번 와봤었던 것 같은데. 여기요? 네. 제가 또 모자도 좋아하거든요. 비니 써볼까요? 비니? 비니가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하나 써봐. 괜찮은데? 사주실 거예요? 얼마면 돼? 잠깐만. 아, 나쁘지 않아. 아니면 아니 형이 골라주세요. 비니 이쁜 걸로 하나만 골라주세요. 오케이. 자, 현관 가자. 장난이야. 뭐가 좋을까? 동현아, 형 사이즈 알지? 형 라지. 그래. 이거 괜찮은데? 재석이 형. 골랐어? 이거 어때요? 어우. 이 색깔 느낌 형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골랐어. 네이비? 네.
난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다른 것도. 고민? 네, 고민. 알았어. 이거 귀여워. 어이, 오. 재인이. 오, 귀엽다. 근데 이건 내려놓자. 그래, 이제 이거는 이건 감당이 안 돼. 나갈까? 그럴까요? 여기는 가격대가 4, 50만 원대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어, 자, 들어가 보자. Let's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굉장히 넓네. 네. 굉장히 넓어. 오! 이거 어때? 형 괜찮은데 이거? 이거 되게 테이블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네. 그치? 어떤 게? 이것도 해보자. 뭐가 나을까? 어떤 게 나아요? 나의 선택은? 오케이, okay, 예스. Oh, yes. 그리고 위에 태그 반팔. 아, 반팔. 아, 너무 빨개, 너무 빨개. 안 돼. 너무 빨개, 너무 빨개. 오, 선택은? 오,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여기 안에 너 서 있나요? 그치. 한번 입고 나와볼까요? 어, 한번 입고 나와. 아, 알겠지. 괜찮다. 여러분들, 5분만 기다려. 약간 이런 안경은 어때? 야,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승민 맘은? 형아, 또 이상한 거 놀라지 마요. 야, 너 거다, 이거 진짜 네 거다. 완벽한 너 거다. 오! 야, 나쁘지 않아. 야, 나쁘지 않아. 오, 괜찮은데요? 이뻐 이뻐 어울리는데? 야, 이뻐 이뻐. 잠시만, 여기서 이제 멜빵 한번 살 수 있을까? 멜빵이요? 멜빵. 어. 시간이 없는데. 태그야. 자. 오케이. 정했어. 영태가, 영태가. 이제 이거 들면. 오. 헐, 잠시만. 야, 톤 어디야? 와, 어디 갔지? 와, 이거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졌는데.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지. 어? 무슨 일이야? 형, 돈이 없어졌어. 어? 돈이 없어졌어. 돈이 없어졌다고? 어디 썼는데? 탈의실 가봤어? 가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짝 트레이닝 쪽으로 갈 건가요, 형? 아, 그냥 이거 통째로 그냥 떼서 입고 싶긴 하고요, 지금.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스타일이나 약간 이런 맞아. 뭘 고민해요?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 돼 있는데 뭐하러 고민? 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 맞아요. 마네킹 다 해주잖아요. 어. 그럼 이게 통째로 얼마인지 여쭤볼까? 이거 어때? 이거? 오, 괜찮은데요? 좀 청량한데요? 좀 괜찮지 않아요? 청량하네요. 그렇지. 콜? 콜. 저기요. 솔직히 잘 어울려.
대충 이렇게 입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딱 스타일링이라는 건 약간 포인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깔맞춤이 아니라 살짝 이런 데를 잠그지 않고 그냥 한쪽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댄디하게 떨어뜨려주면은 패션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니까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내가 내 생각을 그냥 사면 돼.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 괜찮잖아 솔직히. 살짝 그거가 그 뭐지 C에서 의상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아? 여기서 이제 하면 돼. 사랑 딱 되지 않아? 그렇지 나오고. 좀 나쁘긴 한 거지. 난 솔직히 이런 거는 색감을 난 위주를 찾는데 위아래 색감을 어떻게 찾느냐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진짜 되신 거. 아 진짜라니까? 이렇게 찾는 거라니까?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색감 자체가 봐봐 뭔가 괜찮은 뭔가 홀리는 패션인데요? 또 패셔니스타들은 또 안 입어도 답이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어. 이런 거 보통 막 허리춤이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거 고민하잖아. 솔직히 나는 이런 거 맞아 대회령 그게 진짜 부러워요. 땅가자. 잠깐만. 아 진짜 이게 다시 한 번. 허리춤이 목도내나 이게 비슷하다고. 진짜요? 여기랑 딱 맞는 거 봐봐. 맞아? 그럼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안 입어도 내 거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입어보고 한번 인증을 해볼까요? 네. 그럼 이게 제가 지금 말한 게 맞나 안 맞나 한번 네. 보는 걸로. 대열 형의 인증 네. 시작하겠습니다. 야, 안 들어가. 야, 터질 것 같아. 잠시만. 어때요? 야, 나 살쪘 나와. 잠시만. 우와. 형이 안 들어가요? 형이 골라주세요. 오케이. 잠시만. 이럴 때는 또 너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쭉 가봐. 자, 갑니다. 시작. 스톱해주세요. 자, 좀만 더. 스톱! 오케이. 좋았어. 뭐야? 잠깐만 이러면 저 오늘 큰일 날 것 같아요 진짜. 왜? 야, 솔직히 야 패션은 과감해야 돼. 나 도전 없이 패션의 완성 없다 생각하고 있는 거는 솔직히. 자신감으로 가자 이건. 자신감. 너 아니면 맨날 이렇게 욕 먹을 거야? 이렇게 스프라이트, 야 오른다 스프라이트 약간 이런 거? 아니죠. 피하고 싶어요. 솔직히 한 평생 깨고 싶지 않아 솔직히. 이제. 야, 진짜 대박이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액세서리? 액세서리? 선글라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코드를 어디다 둬야지 거기. 아 그쵸 이런 데 좋죠. 이런 데서 이미 누가 촬영하고 있나요? 여기 여기다 이렇게 포인트 빨간색이 어우러져가지고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또아 영탐하러 오시네 정말. 누구세요? 지범이 역시. 야 가주면 안 될까? 저희가 네. 옷 가게를 돌아다녔는데 문이 닫았더라고. 다섯 군데 다 닫았어.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 네. 굳이 여기로 올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네. 여기서 네. 우리가 다 점령했어요 벌써. 다 점령했거든. 이제 말씀드려서 우리 두 명만 쓰겠다고. 아, 네. 그거 알지? 한번 골라볼까요? 네. 빌렸어요 저희가. 제가 봤을 때 도망가. 도망가. 자. 아 벌써 구매하네요. 형 그거 어디였어요? 아 여기. 땡땡 거 여기 있어. 도망. 가격이 총 얼마인지. 오. 형, 20대 남친룩으로도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그쵸. 네. 심플하고 네. 이게 얼마냐? 성숙해 보일 수 있고. 11만 원. 어떻게 할까요? 11만 원이면 저희가 이제 골든 차일드라는 네.
골든 차일드라는 아이돌 이제 가수 그룹인데요. 저희 네. 이제 막 처음 데뷔한 네. 이 친구도 같이 포함인데 지금 라이벌이라서 지금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49,000원이세요. 아, 네. 비싸죠. 그래서 저희가 좀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의 신곡 중에 이제 네. 수록곡 중에 이제 C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서 춤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좀 어떨까요? 가능한가요? 아, 뭐 저희는 뭐 언제든지 그냥 맞아요. 저희는 준비되어 있는 이 바닥 자체가 저희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날 담아줘부터 가자. 오케이. 자, 원, 투, 쓰리, 포. 저 혹시 이거? 날 담아줘. 원, 투, 쓰리, 포. 저 혹시 이거? 날 담아줘. 저기요. 시간이 없어요. 아, 저도 사러 온 건데. 이거 사이즈 안 맞아요. 아, 어디 아까 제가 잠시만요. 목둘레 제 보면 알아. 왜 어디 가요? 지금 제가 가져가세요 이거. 아, 네. 아, 잠시만. 자, 그럼 하는 거 계속. 원, 투, 쓰리, 포. 날 담아줘. 아, 형님. 이게 약간 아유. 배기핏으로 나왔는데? 일자. 아, 일자 슬림핏이요. 아, 참. 예, 도움을 주시는군요. 예. 역시 와이어. 자. 많았죠. 갑시다. 원, 투, 쓰리, 포. 날 담아줘. 땀땀땀땀땀땀땀. 땀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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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10만 원에 만 원짜리 한 장 더. 바로 이렇게. 사! 등이 따가운데 저희 진지하게 오늘 맞아요. 쇼핑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 이 팀이 그 팀이구나 진지하게 쇼핑하는 거 하는 것도 좋긴 네. 하지만 네. 우린 약간 대충 사는 데로 잘 있는 팀 대충 사는 데 그냥 가야겠다 저희 리얼리티 아 네 우리 팀 이번에는 노력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야 장난하라 지금 얼른 가라 가게에서 선생님 형 진짜 하나만 돼 지금 시간 20분 잡아먹었어 진짜 하나만 돼 진짜 하나만 돼 자 저희는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형 엄청났어요 엄청난 방해 공작이었어요 어때요 좋아요? 완전 완벽했어요 10만 4천 원 10만 4천 원 10만 4천 원 콜!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옆 가게에서 이거 또 노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담다디 담다디 I like that. 네, 이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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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일이야? 형, 돈이 없어졌어. 어? 돈이 없어졌어. 돈이 없어졌다고? 어디 있었는데? 옷이 이제 7만 5천 원 나와가지고 2만 5천 원, 4만 원 5만 원 정도는 있어 야, 태그야 나왔어, 또. 최대한 싸게 골라 네. 싸게 싸게 저렴하게 할인하는 쪽으로 가 자, 얼른 저렴하게 골라봐 어? 어? 야,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어? 어? 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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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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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었어요? 어디 어디 있었어요? 찾았어 찾았어 아 다행이다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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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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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이의 핑크 착장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가자 가자 와 진짜 야 아까만 생각하면 진짜 시간 없고 돈은 없고 진짜 진짜 이제 와서 말하는데 아 다행이다 너 진짜 때리고 네. 싶었어. 야, 진짜 리얼 택치리.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럴 때 저기. 저기 패션 테러리스트 모임. 저희 패션 테러리스트 모임. 야, 패트 저희 오락실 들어가요. 어이! 우리 저희 들어갈까? 그럴까요? 그럴래요? 아, 여기서 또 만나네. 아우. 뭐 하시려고 벌써 다 썼어야 돼. 아니죠. 끝났어야 돼. 아, 보나마나 뻔하지. 제가 이겼어요. 벌써 이겼어요. 안 봐도 이쁘다 이거. 자, 저희는 이어폰 끼요.
해볼래?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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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지범이. 왜 지범이 닮았어? 어, 지범이 닮았네. 야, 어떡하지, 이거? 희망은 하나다. 오, 형 몸 잡기 딱 좋아요. 와, 설마. 설마. 아! 형. 천원만. 천원만. 진짜 돼. 진짜. 야, 간다. 또. 인형 싸워. 뽑아서 때리자, 인형으로 때리자. 좋아. 라이콜로 때려요. 대열이 형 웃다 봅시다. 이거 뭐야? 되겠지? 제발. 나이스! 됐어! 가자. 때려. 야, 죽었어. 일로와. 어, 그게 도망가. 되게 무서웠어, 방금 애들 표정이. 장준이 형 화났어요. 장준이 형 화났어. 아, 큰일 났다. 우리 뭐 놓고 온 거 없지? 일로와. 대령, 일로와. 형, 저기. 이대야! 너와, 일로와. 여기. 도망쳐. 전에서 옷을 못 입는 거야. 그렇죠. 옷을 이쁘게 입으려면은 인성이 착해야 돼. 그래. 인성이 착하고 마음씨가 좋아야 돼. 편집자 있잖아요. 거기로 한번 빨리 이동해 볼까? 빨리 가자.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어느 정도 남았어요? 17분이요? 그냥 7분이요? 그냥 7분이요? 빨리. 나 침이 나요. 네, 형 누웠어요. 빨리. 누웠어요. 설마 받았어요? 드세요? 형 어?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아, 빨리 다른데 시간 없어요. 진짜 시간 없어요. 진짜 뛰어야 돼 이거. 아, 가게가 닫았어. 할 수 있어. 사야 돼요. 저희는 사야만 돼요. 저희는 이 돈을 써야만 돼요. 티셔츠. 어? 괜찮다. 내가 똑같은 색으로 살 거 아니야? 예, 그냥 칠라요. 시간이 없어요. 오케이. 어, 체크무늬 바지 어때? 체크무늬. 어때요? 나쁘지 않아. 전 체크무늬 하나 살래. Let's go. 여긴가? 아, 여기 아닌데? 한 번 더 붙여. 각자 빨리 고르기. 네. 자, 아무거나 일단 고르죠. 오케이. 각자 고르고 만나요? 각자 고르고. 연한 색에서 연한 색?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유니크한 스타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일단 이렇게 붉은 옷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셔츠지만 밑에는 이렇게 편할 수 있는 트레이닝복을 써해보려고 이렇게 한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티셔츠가 지금 얼마짜리인데 지금 가리려고 지금 입은 것도 아니고 지금 등짝에는 정말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여성 지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성 지범? 네. 자 보이시나요? 아 여성 지범이에요. 네. 지금 패션 나쁘지 않은데. 네. 바지의 밑단을 삭스에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나요? 아 있죠. 이게 바로 패션이에요. 이유는 없고. 네, 왠지 넣으면 뭔가 멋있을 것 같았어요. 최대한 깔끔하고 멋부리지 않고 대학생 느낌의 옷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다들? 네? 혹시 그 마네킹에서 이렇게 벗겨온 그런 느낌인 건가요? 제가 끌었다운 느낌. 네.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거짓말. 평소에 대량이 있는 바지가 아니에요. 이게. 네, 맞아요. 네. 그 우선 지금 이 옷이 평소보다 훨씬 나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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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건 가산점입니다. 사실 마네킹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여름에 바다에 놀러 가는 학생을 표현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스타일링의 포인트는요, 바로 이 모자인데요. 별명이 입덕 요정이잖아요. 그래서 요정의 느낌을 살려서 한번 모자를 써서 코디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요정보다는 패스트푸드 알바. 네, 패스트푸드점 느낌이 나요. 패스트푸드점 느낌이 나요. 스머프 느낌도 네. 좀 나고요. 네. 컨셉은 그 공포의 인형이라고 하죠. 네. 척키를 본떠서 만든 패션이고요. 위에가 시원하다면은 좀 겨울철 카펫 같은 느낌으로 좀 보온성을 좀 보여드리지 않았나. 척키다운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못 보겠다. 댄디라는 스타일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이게 댄디 속에서도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패스트 및 퓨처. 또 그리고 예스로운 선글라스가 돋보이지 않습니까? 이 선글라스로 이제 포인트를 줘서 일단 승민군의 그 아담한 키와 작은 덩치를 이용해서 허수아비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돈이 많은 허수아비예요. 홍화백이라고 하고요. 촉 떨군 셔츠와 화가 같은 모습의 모자 포인트 이 연필 이 모습과 하나하나까지 Y형이 저희 컨셉을 잡아줬죠. 이 옷은 네. 옛날 H.O.T 선배님들 캔디를 연상시킬 수 있고 여기 끊어진 건가요? 여기는 제가 일부러 안 맸어요. 낼 수 있죠. 트렌디함을 보시네요. 이게 또 코디를 하다 보니까 한쪽을 언밸런스하게 또 가면은 이것도 괜찮네. 어느 것 하나 선택해도 다 이쁜 이거 딱 있고 딱 추면 딱이지 않습니까? 신곡 홍보까지. 저희 오늘 패션의 제목은 바로 트윈룩입니다. 그렇죠, 트윈룩. 이건 커플룩 아닌가요? 커플룩도 되고 트윈룩도 되는데 그냥 누가 봐도 그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둘이 트윈룩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서로 이제 맞춰. 어땠어요? 패션 해보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작정하고 옷을 골랐구나. 잘 입은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진짜 알록달록. 옷만 고른 게 아니라 그 옷에 대한 컨셉까지 정해가지고 워킹할 때 아주 그냥 와. 과연 1등! 이야! 이야! 압도적이죠. 가장 컨셉을 잘 정하지 않았나. 저의 이 영광은 오늘 같이 코디를 해준 주창군께 이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션이 끝이 아니고 뭐? 여러분은 스타일 평가단을 만나러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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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정도 줘야 되는데? 뭐야 이게? 왜 그러세요? 대박! 너무 떨려요 갑자기. 네. 왔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션 실패인가요? You're now ready? Shut up baby. Shut up baby. 10보다 더 큰 숫자 찾으시는 거 아닌가? 과연 1등! 1등!